때는 방학이었다. 빈민가의 아들 모두는 부모들이 사탕수수 밭으로 일을 나가 웬정일 자유롭게 놀게 되기를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어른을 그렇게 뚫어지게 보다니 배워먹지 못했어. 가망 딘느, 파이프 맛이 좋습니까? 나 혼자였다면 오늘 저녁 불을 피우지 않았으련만. 벌레들이 내 가슴팍을 물지 않게 그저 소금이나 한 줌 혓바닥에 놓고 잠자리에 들면 되는데 이젠 늙어 빠진 말처럼 만사가 지겹다니까. 아이고 지겨워. 배운 집 애는 말이야 수저로 먹는 거야. 내 주발을 깼구나. 이런 식으로 붙여놓다니 이거 내가 못 볼 줄 알았어? 죽은 네 애미 델리아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데 말이야 이걸 깨뜨렸어? 못쓸 녀석 같으니라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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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내 물건 중에 네가 잃어버린 게 얼마야? 저기 막혀있나? 좀 더 빨리 일해! 빨리 일하라니까!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란 말이야! 단기가 10미터는 돼야 되는데 사탕수수가 아직 너무 덜 자랐단 말이야! 감독! 일을 제대로 해요! 사탕수수가 10미터는 돼야 하는데! 이 꼬꼬!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월급에서 15줄까? 어서 일을 하라니까! 네, 주인님! 네! 예사에 도복하피세! 예사에 도복하피세! 예사에 도복하피세! 예사에 예사에 아브라함! 예사에 예사에 아브라함! 예사에 내가 세리나! 예사에 사보난 가부예! 예사에 도복하피세! 예사에 울라부사! 어서 빨리 해! 나는 매일 카르멘을 만난다. 그는 살레강에서 포르드 프랑스까지 가는 배에서 일한다. 포르드 프랑스, 마을의 모든 어린이들을 꿈꾸게 하는 도시다. 아, 너구나, 저. 먼저 가 있어.
예쁘게 생겼지? 어제 여자는? 아, 내 말 좀 들어봐. 내 잘못이 아니야. 여자애들이 날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아저 그럼 잠깐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 어, 그래. 어디? 이건 좋고? 괜찮아? 아이, 근데 이 Q자는 너무 커. 그리고 이 자는 말이야, 춤을 추는 것 같아. 참, 잘 써야 돼, 다음부터는, 알았어? 아, 그래, 저 정말 그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네. 어, 그래.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봐. 라마나 오프랑 삼서 로자 본다 꽁꽁부로 여기요 18프랑 마른나무 맥시밀리안 덴슈엠 저 여자를 볼 때마다 오프랑 삼서 애는 낳지 않나? 보름달 아즈놀 여기요 17프랑 삼수 티팅 기수준 마른나무 아, 또 한 번 그 여자를 보면 내 하얀 티팅새를 주겠어 아드리엔 백조피 19프랑 어린 검둥이 흰옷을 입고 녹색의 성에 메두즈 드비쿠페르 여기요 10프랑 티커커 네 여기 있습니다 12프랑 벌금 10수를 빼야지 아니 뭐라고요? 이야 코너절이네요 넌 날 오줌 맞싸려고 그러는데 대신에 사탕 제발 좀 들어보세요 넌 항상 오줌을 싸고 있어 그런 식으로 넘어갈 줄 알고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란 말이야 저놈이 아프다고 아니 오줌보가 터져도 제게 기분을 맞추려고 오줌을 참아야 되자는 소리입니까? 돈을 받고 간다 말이야 나를 안한 끼는 노인 여기 있습니다 11프랑 줄리앵 두조 오르테이 여기요 20프랑 사수 티 마그리트 네 8프랑 생루이 여기요 18프랑 사수 아, 뭐라고요? 아, 그게 다 합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란만큼 지불했는데 아, 오줌을 참으면 일한 대가가 그건가요? 부인은 18프랑 아세이 전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일이 너무 힘들면 전부 다 거절했으면 되지 않소? 여자들 왕상 바보 같은 소리만 짓거린다 아, 사탕 좀 맞춰서 이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아, 저리가 아우 아줌마 소용이 없대잖아 아, 당신은 되지만 내키 놈들은 되지도 않아요 우리 돈을 다 뺏어가 버릴 거예요 죽거리만한 돈을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죽어야 할 때가 온 거라고요 뭐구매? 돈이 모자라는군요. 6프랑 50이 더 있어야겠는데. 오늘 외상에다 합해주세요. 알았어요. 돼지꼬리 쌀 2근. 밀가루 반단지 버터 한 컵만 주세요 너였구나 나 자지 않았어 이 늙은 몸뚱이를 좀 쉬게 하려고 한 거지 빌어먹을 사탕수수
예클라 벌써 재밌는 옛날 옛날 얘기는 다 좋아요. 예클라 예클라 아마무 미야. 옛날에 말이 드니 그에 못생기고 슬픔에 잠긴 늙은 검둥이가 있었어. 저제처럼 못생겼다고 그러면 거짓말이 될 테고, 나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메두주처럼 못생겼다고 그러면 되겠지. 매일매일 이 늙은 감둥이는 자기 고향 얘기를 했지. 예클리. 예클러. 예미스티클리. 예미스티클러. 그의 고향은 아프리카였단다. 내 아버지의 고향. 내 할아버지의 고향. 크리 크락. 그 슬프고 못생긴 감독님 평생은 눈물 속에 지샜는데 내게 항상 이렇게 말했지. 메디주, 늙은 이 아빠는 먼 곳으로 떠날 건데 백인들이 여기에 도착한 후 일어난 일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그 늙은 검둥이가 또 말하길, 난 그냥 우수만 있고 여동생 성나가 있었는데 백인들이 우리를 붙잡아 올가미로 묶었어.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산림지대를 지나서 바닷가에 도달했지. 그리고 어느 날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단다. 그리고 백해라고 불리우는 백인들 소유에 사탕수수를 베라고 농장에 팔아먹었지. 예크리. 예크라. 나 메두주도 너처럼 어린 소년이었어. 그때 갈색 검둥이들이 몽둥이, 큰시칼, 소총과 횃불을 들고 언덕에서 내려왔어. 생피에르 시를 침략해서 주거지역을 전부 불태웠지. 검둥이들은 처음으로 백인들이 떨며 근사한 자기 집에 갇혀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 이렇게 해서 노예 생활은 끝이 났어. 예클이. 예클라. 그는 또 말했어. 내 아들이여, 나는 달리고 또 달렸단다. 마르틴이 그를 좋게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었을 때 앞뒤를 둘러보니 흑인 빈민가에 와 있는 거야. 사탕수수 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자유롭긴 했지만은 뱃속이 텅 비어 있었거든. 주인님 했던 사람이 관리 책임자가 돼 있더군. 그래서 딴 껌둥이들과 함께 이 저주받을 나라에 남아있게 됐지. 이건 내 늙은 아버지가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변하지 않았어. 백해들이 여전히 나라 땅을 차지하고 있고 법으로 우리를 때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어. 할아버지, 만일 아프리카로 떠나실 거라면 저도 같이 가겠어요. 그런데 말이다, 얘야. 이 할아버지는 절대로 아프리카에 가지 않을 거다. 이 할아버지는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도 없고
죽어서 이 늙은 몸뚱아리가 묻히게 되면 가게 되겠지. 그러나 너를 데리고 갈 수는 없어. 언젠가는 우리 모두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될 테니 걱정 마라. 난 줄냉도주 오르테이가 싫어. 과일을 달라고 그럴 때마다 늘 익은 게 없지 뭐야. 아이, 그런데 말이야, 유리병 조각을 뺑 둘러서 꽂아놨어. 한 번은 내 뒤에서 악마처럼 소리를 질렀어. 아,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이, 아이, 좀 더 덜짝 덜짝 해라. 우리는 병신으로 만들려는 거야. 두고 보라지, 못된 놈 같으니라고. 자, 저기를 파헤쳐봐. 로망스 비토리는 이리 와. 어, 나 아, 싫어. 들어가기 싫어. 에이, 나도 싫어. 나도 싫어. 아이고. 자, 이거 먹어봐, 먹어봐. 이거 뭐지? 맛있다. 이야. 좋다. 달걀이야. 어? 어, 저거 봐. 달걀이라니까. 야, 달걀이구나. 이야, 달걀이다. 야, 예쁘다. 오, 예쁘네. 어? 우리 먹을까? 맞아, 우리 요리해 먹자. 그래, 좋아. 야, 제일 큰 덩이는 내가 가질 거야. 그래, 근데 성냥이 있어야겠는데. 성냥 없잖아. 어디 있는지 난 알아. 가게 있잖아. 누군가 겁이 없으면 성냥을 가지러 가야 할 텐데. 아, 성냥 없는데? 엄마가 외상으로 깡통을 하나 가져오랬다고 그러면 돼. 난 가지 않을래. 빅토리, 네가 가. 어, 나보고 가려고? 어, 싫어. 넌 남자들 앞에서 관심을 끌려고 하면서 가게는 왜 안 가는 거니? 바보 같은 것. 오렐리, 네가 가려? 너 가지 않으면 계란이 익었을 때 요만큼 난 줄 거야. 알았어? 페트라 아저씨, 발리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존중하라고 내가 말했죠. 이번 화재 사건으로 여러분을 유혹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사탕수수 마치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벨브리 씨? 아,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그 안에는 20% 이상 돼지우리가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니,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다 뭡니까? 설탕을 밭들과 흰죽으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아니, 제기라. 사탕수수가 망치질까 두려워서 밭들로 꽁꽁 묶더니 내가 꽉 눌러버려야 되겠어. 과제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오, 드리브르 씨?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이 꽤 힘들었지 않소?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꼬마 흑인들이 내 사탕수수 밭에서 불을 지르게 될 거예요. 걔네들이 저기서 어쩡거리 꼴도 보기 싫어요. 아, 얘는 걔네들을 어떻게 할까요, 오베르 씨? 그럼 당신은 노동력이 충분한다고 생각하죠? 와라, 멀바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사탕수수 쌀란 말이야? 전부 1미터씩 돼야 되는데. 넌 맨날 목만 마르냐? 빨리 마시고 일을 하도록, 응? 게르맹이, 네 할머니는 언젠가 네가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지. 어서 일을 해! 어서 빨리! 너 아무 일도 안 하잖아. 창피하지도 않니? 토요일에 우리도 어른들처럼 급료를 받게 돼. 그땐 우리 부러워할 거야. 나 꼬마! 저리 비켜! 할머니, 저도 일하고 싶어요. 저만 빼고 모두들 일하는 거려. 가여 쓴 것 같으니 내가 널 사탕수수 밭으로 내몰았으면 좋겠니? 자존심도 없이 자기 애들을 똑같은 불행으로 몰아내는 다른 검둥이들 같이 말이다. 도르틸라가 할머니를 찾아와 자기 엄마의 출산을 돕게 했지만 아가는 먼저권처럼 죽고 말았다. 할머니는 한숨 쉬며 말했다. 또 한 명의 불쌍한 작은 악마가 백해들의 사탕수수 밭을 도망쳐갔구나. 나는 꼭 한 가지 일, 우리 학교에 새로 부임해 오시는 스테픈 록 선생님과의 첫 만남만을 생각했다. 레옹스 부인 댁에서 바보 짓을 하지 말거라. 잘 배운 아이처럼 행동을 해야 돼.
걱정 마세요, 할머니. 뭘 서둘러. 학교에 늦겠다. 자, 리샤스 여기 있어.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야. 정말에 내가 손을 직접 들었어. 지붕 위로 날아가서 시끄럽게 굴었다니까. 사람들은 그게 새인 줄 알지만 그게 마법사 유일한 진짜 악마들이란 말이야. 악마라고. 네가 직접 봤어? 미쳤니? 직접 보면 다리엔 종기가 나고 입은 삐뚤어지고 눈은 움푹 꺼진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그거야.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지붕에 나무 십자가를 달았는데 그럼 날개가 부러져 떨어진대나 봐. 근데 날지 못한 것도 있는 거 아니야? 개나 고양이 뱀으로 변신하기 때 한밤중에 말이야 외출해야 하는데 불행을 당한다면 그땐 정말 안 됐다. 안 된 거라고. 어? 그리고 다리가 셋인 말이 있는데 매일 저녁 딸그락 딸그락 소리를 내며 뛰어다녀. 내가 너희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테니까 절대로 딴 데 가서 옮기면 안 돼. 약사 고지자 씨와 안짠네 양 알지? 시청에 살고 있는 그? 그래. 알아. 근데 둘 다 마법사들이야. 베키들은 악마고 도둑놈 유령들이야. 밤에 혹시 만나게 되면은 절대 쳐다보지 말고 흙을 말이야 한점 손에 꼭 쥐고 악마야 물러가라, 악마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돼. 거짓말쟁이, 그건 전부 헛풍이야. 유령은 존재하지가 않아. 아 뭐라고? 방금 말하고 다시 말해봐. 너 네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 거짓말쟁이. 이게... 넌 백해들이 모르잖아. 그들은 모든 걸 갖고 있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데 개나 고양이로 변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네 아버지한테 가서 공장으로 네 아버지를 일보는 게 개나 고양이인지 물어보란 말이야. 그럼 너희 아버지가 대답할 거라고. 이게 야이거 녀석들. 모두 들어가도록. 여러분, 졸업장은 신분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겐 가장 중요한 증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졸업장을 따는 사람은 품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뻔하지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사탕수수밭뿐입니다. 졸업장을 따면 일을 할 수도 있고 생테스프리에서 면허증 준비를 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화르드 프랑스에서 장학경시 대회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숙제 노트를 꺼내서 맨 앞장 한가운데 이 문장을 쓰고 매일 아침 읽도록 하세요. 교육. 교육은 우리 자유의 두 번째 문을 여는 열쇠이다. 자, 쓰도록. 조제, 우리랑 여기서 같이 먹지 않을래? 할머니가 못하게 하셔. 안 됐구나. 근데 너 나한테 화났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별일 없으시죠? 잘 있었니? 할머님 좀 어떠시니? 오늘은 별로 안 좋으세요. 비만 내리면 무릎이 쑤신대요. 자, 우리 꼬마 신사 이거 먹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가서 더 이상 수고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 내가 낮에 먹을 걸 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을까? 네, 그러세요. 이 구두에 솔질을 조금만 해주면 되겠는데.
오늘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셨니? 많은 거야, 할머니. 제가 배운 건요, 대처 대신에 알비씨 입담으로. 그래, 정들고 서 있어.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랬어요. 오, 수고했다. 하루 종일 가르쳐준 게 그거 전부니? 응? 아니, 할머니. 도청과 군청의 차이점을 배웠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레즈 도청은 게레소제, 군청은 오비송에. 오비송? 그냥 이름만 듣고 찾아 떠나는 곳이지. 근데 할머니, 레옹스 부인이 자기 집에 먹을 게 있으니까는 점심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너 제대로 알아들은 거야? 네, 할머니. 확실히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벌써 너한테 호의를 베풀다니. 네가 레옹스 부인한테 뭔가 부탁한 건 없니? 아, 아니요, 할머니. 이건 뭐지? 이건 바삐공이라고 목이 아플 때 차를 끓이는 거예요. 잊지 않았구나. 자연에 속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비밀이 있지. 땅에도 비밀이 있고, 물에도 비밀이 있고, 불에도 비밀이 있어. 생명력이 있는 거지.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이것들은 창조력으로 작용해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로서로 필요하단다. 맞아. 생명력을 불어넣어. 이거 보여? 뭐요? 개미요? 그래. 내가 이렇게 누르면 끝난 거지. 그럼 그 다음엔 다시 시작해보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누구도 산 목숨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게야. 왜냐하면은 인간만이 파괴할 수도 건설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얘야, 자연이 그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단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울지도 말고 또 고함도 치지 말고 자연의 섭리에 순순히 따르도록 해야 된다. 그게 다 좋은 일이니까. 조제, 네 이름은 잊어버린다 해도 절대로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리젯, 거기서 비켜. 다 먹었니?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심부름 하나만 해주면 되겠다. 알았지? 아, 근데요, 아, 이제 학교에 가야 돼요. 매일 지각을 하거든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한 2분이면 돼. 됐다. 네 접시를 잊었구나. 그래, 좋았어. 넌 참 재밌는 애로구나. 조제! 아, 네. 햇볕에 접시를 말리려무나. 아, 저 느꼈는데요. 거기서 그 말하는 동안 벌써 끝냈겠다. 예스마무드 작가, 오나르. 가비엔. 그분이 꽈. 아우.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상군, 거기 문 앞에 서 있어요. 알비스, 땅이란 나라의 파생은 어디서 나왔죠? 종점이요. 종점이라? 이런 비극이 있나? 비레이, 얘기해봐요. 하삼군, 아, 오늘은 왜 또 이렇게 늦었지? 거기 손 들고 서 있도록 해. 영토요, 영토요 선생님. 좋아요. 이제 내가 말하는 단어의 반대말을 대도록 합시다. 토로텔라 생루이, 칠판 앞으로 가세요. 판매. 구매. 좋았어요. 네. 나 봤다. 데뷔. 하나님 앞서서 전 나쁜 녀석! 끝. 수고했어요, 생루이 양. 좋아요. 하삼군, 이제 안으로 들어와요. 어휘력 테스트를 받지 않았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하삼군, 꼬꼬댁거리다와 노래하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는 대로 얘기를 해봐요. 일반적으로 목소리로 음악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노래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는 좋은 담배를 좋아하시고 노래하기도 좋아하신다. 조용히들 해요. 또한 동물들도 노래합니다. 비둘기, 종다리, 산새들 같은 거요. 사물도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사탕수수 밭에 부는 바람, 떨어지는 빗방울, 강물, 마차바퀴 등등. 또한 노래하는 동작을 명확히 밝히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개구리는 개굴개굴 울고 마차바퀴는 마차바퀴는 삐걱거리지. 삐걱거립니다. 마찬가지로 암탉이 달걀을 낳으면 이걸 알리기 위해서 오는데 이걸 꼬꼬댁거린다고 해요. 아주 좋았어요, 하삼군. 두 단을 아주 훌륭하게 구별을 했군요. 하지만 하삼군, 똑똑한 학생이라고 학교에 늦게 와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기스네. 레오폴, 엄마가 지네들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니? 잘해봐. 못 빼먹기는 엄마한테 다 이룰 거야.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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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녀석! 혼을 내고 말겠어! 쫓개비! 쫓개비! 줄리아, 또 그 검둥이 애들이랑 같이 있었니? 아버지가 걔네들이랑 노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알지? 또 일렀지? 그게 뭐예요, 엄마? 이게 요즘 유행하는 곡이란다. 아버지가 불란세 소식 때 가져오신 거야. 주스 마실래? 자두 먹을래? 자두.
조제! 요 녀석이 내 신경을 건드리네. 조제! 네!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벌써 세 번째 매도주씨 댁에 가는구나. 할아버지가 집에 안 계세요. 그럼 거기서 뭘 했니?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와? 매도주씨가 없다고 발이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이구, 기가 막혀서 원 매도주씨 때문에 나를 귀찮게 굴 거냐? 할아버진 보통 땐 안 그러셨는데 오늘은 서둘러 문을 잠그셨어요. 매도주가 집에 없대요. 확실히 자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요? 조제가 보러 갔었는데 집에 없었대요. 아니, 이 시간에 어디에 가셨을까? 아, 횃불을 가져와! 세코군 일어나고! 네. 매도주가 없어졌어! 없어졌다고요? 그래 말이야, 이거 어디 간 거야, 그래? 도조림에! 횃불과 단검은 준비해! 네. 매도주가 없어졌대요! 완전 나와, 봐! 매도주가 없어졌다고! 모두 다 나와, 그래, 그래, 서둘러! 다 찾아 나서야 되겠어! 빨리 나와! 빨리! 왜 불들 못 자, 자, 갑시다, 갑시다. 자, 가요. 아, 이거 저기 서고 어떻게 안 그래. 자, 저쪽으로 가봐, 저쪽으로. 아, 그래, 이쪽으로 가봅시다. 아, 참, 이거요, 원. 그거 어디로 한 게야, 그래, 이 방송에. 나 이 사람 참. 무슨 일이야, 그래. 아니, 왜? 매도주 씨! 매주! 매도주 씨! 매주! 매도주씨! 매도주씨! 매도주 할아버지! 매도주! 매도! 할아버지! 매도주! 할아버지! 할아버지! 매도주 씨!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잠자고 있을 건가요? 자, 여러분, 사탕수수밭이 매도주 씨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탕수수밭으로 그는 마니큐의 노구를 던지러 갔습니다. 예쿠리! 예쿠리! 그의 영혼이 오늘 내일 또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평화롭게 잠들게 하소서. 아멘! 예쿠리! 예쿠리! 쿠리! 여러분, 매도주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가슴 가득 담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매도주 씨가 왜 자기의 늙은 몸을 묻으러 사탕수수밭으로 갔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크라! 예크라! 여러분, 매도주 씨가 사탕수수밭으로 죽으러 갔지만은 자기의 형제들인 우리가 자기의 뼈로 깎아 만든 낡은 취침용 널판지와 밤낮 떼어놓지 않았던 자기 파이프를 물려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크리! 예크라! 매도주 씨는 또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낸 우리가 목숨을 건 개 뒤에서 진 자기 닭을 물려받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백해가 토요일 저녁 때
음동의 발끈질을 하며 그 문이 가득 찬 통을 준 것도 언급하지 맙시다. 그때 백인은 이랬습니다. 썩 가버려! 썩은 데 난 깜비 늙으니 예크리! 예크리!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는 아프리카로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메두주 선생은 이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분들은 땅속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예크리! 예크리!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주인 할머니. 어 그래 잘들 있었니 얘들아. 난 재단사 생제씨 댁에서 뭔가 좀 살 게 있어서 나온 길에 레옹스 부인에게 감사드리러 가야겠다. 내가 가져온 이 암탉 좀 봐라. 어? 자 어서 공부하러 들어가야지. 네 할머니. 금방 돌아올게. 그래, 저짐 땐 뭘 좀 먹었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야? 차도 곧 한 눈에 조금 먹었어요. 그걸로는 끼니가 안 돼. 왜 레용수 부인과 사이에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았니? 책하고 친구를 가져와, 어서. 어디 가는 거야?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너 미쳤니? 서둘러라. 이제 읍으로 나가 휘지 부인 댁에서 살 거다. 내가 너를 직접 먹여 살리겠어. 하느님이 내게 백해들의 사탕수수 밭까지 올라갈 힘과 용기를 주실 거야. 분명히 그러실 거야. 내일 알프스의 빙하에 대해 질문을 다시 할 테니까 잊지 말도록. 네, 선생님. 잘들 가요. 안녕하세요, 마리 대모님.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느님은 모든 곳에 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모든 곳에요. 인간의 최후의 종말이 무엇이죠? 인간의 최후의 종말은 죽음, 심판,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이 무엇인가요? 천국은 됐으네. 하나님의 집에서는 경건함을 가져야 해요. 천국은 성인들이 하느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더없이 행복한 곳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천국은 성인들이 하느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더없이 행복한 곳입니다. 다시 한번. 하늘은 성인들이 하느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더없이 행복한 곳입니다. 지옥은 뭐지요?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신부님? 듣들어 하시. 너 저 백개 알아?
우리 아버지인걸? 네 아버지야? 교황님의 이름으로 은총을 르르드에서 로마까지 특별히 수송한 겁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오베르 빌세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시다. 조제야, 할머니가 병이 나셨다. 생루이시가 모셔왔단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 내일이라도 차도가 없으면은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가야 할 거다. 저녁을 준비해 놓았어. 다 먹어야 한다, 알았지? 내일 경과를 다시 보러 올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 어서 먹어라.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아줌니. 잘 자거라. 좀 먹었니? 네. 발을 닦고 자리를 준비하렴. 알았어요. 아직도 거기 있니? 네, 할머니. 네 소원이 뭐냐? 언젠가 할머니를 제가 모시겠어요. 커다란 집을 짓고 꽃도 가꾸고 달기며 토끼, 돼지를 키우면은 할머니 사탕수수밭에 이르러 가지 않으셔도 돼요. 네 기도 잊어버리지 말거라.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 담배 좀 피웠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아버지. 하거라. 레오폴,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여기 네가 있을 곳이 아니란 걸 잘 알지? 불어도 할 줄 모르는 맨발의 검둥이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니? 말을 이리 데려와! 말을 이리 데려오라니까! 자, 자 가자. 이리와.
울지 말거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제가 있잖아요, 엄마. 아나리. 여기 있지 말고 가서 숙제 나렴. 뭐라고 합디까? 비장 파열이래요. 비장이 으스러져서 뇌출혈이 있대요. 그럼 이제 끝장이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의사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 여보, 보봉에 있는 땅은 레오폴의 몫이요. 내가 드토라이 가에서 마지막으로 그 땅을 간수해서 레오폴이 간수하게 하구려. 여보, 레오폴이 불행하게 재산을 다 잃는다면 당신한테서 뭐가 계몽으로 남게 되죠? 길 인정해 주세요. 당신 이름 걔한테는 영원토록 남을 유산이에요. 드토라이? 이 이름은 수세대에 걸쳐 백인에게 속한 거라 레오폴에게는 안 돼. 여보, 당신 아들인데도요. 이건 잡종의 이름이 아니야. 백인의 이름이지. 아버지. 레오폴. 레오폴을 낳는군요. 레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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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에 드토라시는 돌아가셨다. 다른 농장에 부유한 백해들이 모두 왔지만 레오폴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자리는 슬프게도 비어있었다. 우리들이 고대하던 졸업시험도 곧 다가왔다. 그리고 스테프녹 선생님 밑에 10명 학생은 모두 합격했다. 모두 합격했어요! 우리 합격했다고요! 와, 잘했다. 할머니, 합격했어요. 마킨로 생루이스, 생루이스. 두 분께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죠. 다름이 아니고 대개 두 학생을 다음 주 화요일에 버레드 프랑스에서 개최될 장학생 선발 대회에 우리 학교 대표 선수로 출전시키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선생님, 예, 말씀하신 거 제 마음속 깊이까지 와 닿습니다만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은 걔를 더 밀어줄 수가 없어요. 아내도 동생이 여럿이 있고 또 직업 아사님도 걔한테 일을 소개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예,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에,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그럼 부인께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어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성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얘를 믿어봐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손주가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거든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깨끗해, 할머니? 어, 그래, 좋구나.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날 귀찮게 하지 말고 어서 이거나 입어봐. 할머니, 할머니는 예전부터 제가 시험에 합격하리라 믿고 계셨죠? 아망티 누부인, 서두르세요. 늦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돌이라, 돼지 먹이 주는 거 잊지 마라. 자, 출발합시다. 드디어 포르드 프랑스에 간다. 조제, 이번 처음으로 포르드 프랑스에 가는 거니? 네, 선생님. 아, 가보면 정말 멋져. 신문을 보세요, 신문이요. 시민의 소리, 시민의 소리입니다. 최신 정보가 실린 시민의 소리입니다. 여기저기서 농부들은 메뚜기 알을 죽이려고 땅을 팠습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을 파헤치는 가운데 나타나는 수액이 가득한 하얀 뿌리를 보는 것은 가슴을 조이게 했습니다. 알퐁스 도데, 1번 문제. 1번 문제, 다음 단어를 설명하시오. 재난, 재앙, 수액. 좋아, 아주 좋았어. 잘했다. 이래, 마지막 문제가 틀렸구나. 그러나 삼각의 법칙을 썼다고 그랬지. 바닷속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구나. 할머니가 어찌나 변하셨는지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마침내 나한테 할머니 침대에 누워도 된다고 허락하셨다. 차, 어른이 되는 기분이란 정말. 여러분, 행운아가 성공을 했습니다. 오, 성모님 감사합니다. 등록은 내일이다. 그리고 곧 수업이 시작된단다. 참, 기숙생인가 아닌가를 꼭 물어보도록 해라. 자, 그럼 오늘 밤 푹 자도록 해. 실례합니다. 관리 사무실이 어디지요? 저긴데요, 부인. 감사합니다.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관리 나리. 조제 하삼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 엄마 되십니까? 아니에요, 나리. 얘 엄마는 죽고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식민정부에서 장학금의 4분의 1을 지급했지만은 87프랑 50의 학비를 내셔야만 됩니다. 87프랑 50이요? 아, 네, 4분기에 한 번씩. 4분기마다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 3개월마다입니다. 3개월마다라니, 장학금은 어떻게 된 거죠? 학비를 내실 때 15일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87프랑 50? 기숙생인가요? 아닙니다, 부인. 아, 그럼... 아,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아, 제가 법을 제정한 게 아닙니다. 87프랑 50. 87프랑 50. 너무들 했어. 장학금의 4분의 1이 도대체 뭐야?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건데. 그러나 내가 어떤 여잔지 알 턱이 없지. 난 이 장학금의 4분의 1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어. 우린 허르드 프랑스에 가서 살고 넌 거기 학교에 다닐 거다. 그러면 됐지? 빵덩이 두 개만 줘요. 바보 멍청이들, 자동차만 있으면 다 안 가? 이제 뭘 하죠, 할머니? 내일이면 계약인데요. 난 짐을 챙기러 소읍에 가야겠다. 살 곳을 찾는 동안에 카르멘이랑 같이 가. 디디에 루트의 주인님의 방에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 잘 구워진 거 있어요? 잘 구워졌습니다. 어, 카르멘이 저기 있군요. 아, 지금 바쁘니까 잠깐 기다려야 되겠어요. 어, 저쪽 보세요, 할머니. 아, 저. 그래, 잘 됐니? 아, 저. 아, 카르멘? 2, 3일만 내 방에서 잘 수 있을까? 계약이 내일이거든. 어, 안 돼. 주인이 알면 날 내쫓아버릴 거거든. 할머니는 소읍에 가실 거고 난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 내일이면 계약인데. 아, 잘하면 무슨 좋은 수가 있을 거야. 막 배가 들으면 넌 거기서 자고 내가 내일 종다리 소리를 내며 깨우러 갈게. 정말 고맙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빌겠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저 부인. 어, 이렇게 대화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항구 반대편에서 뭐 좀 찾으실지도 몰라요. 차고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어제 이사를 나갔거든요. 어, 성모님, 허르드 프랑스에서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허르드 프랑스는 좋지가 않아.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너무 시끄럽고 차도 너무 많고 또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길을 건널 수가 없다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조제야. 네, 할머니. 옷을 버리지 않게 조심해. 곧 학교에 갈 텐데 다 더러워지겠다. 걱정 마세요. 아이고, 이런, 나 좀 도와주련. 아, 뜨거우세요. 한 달만 지나면 어디서 오셨죠 하고 물으면은요 틀림없이 포르드 프랑스요 하고 대답하실 테니까요. 내가? 그러므로 5세기에 4명의 위대한 극작가 아이스클로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아리스토파레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 좀 잘라줄래? 아, 싫어. 아, 잘라달라니까. 싫다고 말했잖아. 어이, 참나. 칼맨, 잘 지냈어? 아, 늙은이 백해 하루 종일 날 못 살게 굴었어. 그래도 내 생각을 흐트려 놓지는 못했어. 잘했어, 칼맨. 하나도 잘못된 데가 없어. 정말이야? 틀린 데가 하나도 없다니까. 저... 내 큰 슬픔은 이거였어. 그런데 난 이제 준비가 됐어. 디디에르트에 오는 사람들에게 보이 노릇을 한 게 쓰잘데없는 짓이 아니었다고. 배우가 되는 걸 꿈꾼 짐이 어때. 베이에서나 극장에서나 죽을 지경이었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헐리우드로 가겠어. 언젠가 사람들이 이 깜둥이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이제... 들어가야겠어. 내 이름이 카르멘인 게 별 이유 없이 된 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라틴어로 매닝이란 뜻이거든. 아, 그러니 잘 자. 숙제를 잘했어야 드사 잘군. 아르노, 아르노군. 아주 형편없군. 상상력도 없고 문장 구성도 엉망이고 정말 창피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그부 하삼군의 숙제를 봅시다. 자, 조용조용조용히 해요. 광테너, 하삼군은 메두즈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에 대한 깊은 우정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하삼의 정신적 아버지인데 사탕수수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끝부분을 보면은 사탕수수 대를 빨고 질겅질겅 씹는 내 기쁨에도 불구하고 밭은 나에게 항상 저주받은 곳으로 보여질 거다. 여기서 검둥이들은 8살부터 자기들을 말라 죽이는 폭풍과 삼켜버릴 듯한 태양 아래서 잡초를 뽑고 삽질을 해야 한다. 어느 날 저녁 밭고랑에서 쓰러지게 되면 쾌쾌한 냄새가 나는 빈 오두막집 땅바닥에 있는 떼투성이 판자 위에서 숨을 거둔다. 아, 하삼군, 이 숙제는 직접 한 게 아니죠? 속이고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만둬요. 어느 책에서 베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해요.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선생님이 틀리셨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텐데! 선생님이 틀리셨어요. 전 안 속였어요. 속이지 않았다고요. 전 안 속였어요. 하삼! 다들 들어가세요. 댄스 오늘 저녁 총각댁에서 저녁을 먹을 거다. 여태껏 어디서 꿈을 꾸었니?
드라프로 부인댁으로 도시에 데리러 와. 카르멘! 야, 너 거기서 뭐라고 있니? 아니, 너 울었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쪼? 지난번에 내가 한 숙제 기억하고 있어? 물론이지. 선생님이 나보고 어떤 책에서 비켰다고 그러셨어. 그러셨어? 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야. 미쳤니? 절대로 네가 맞다는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자, 이리 와. 내가 너라면 선생님을 만나러 가서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하겠어. 아유, 하지만 아무 소리 들려 하지 않는 걸. 이건 잊어버려, 겁쟁이. 이리 와. 아, 괜찮아. 자,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안녕하세요. 여기가 후라이쇼입니까? 네, 선생님. 조제하상은 어디서 삽니까? 계단을 지나 아래쪽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들렸어. 그건 주인이 돌아올 때 준 선물이야. 야, 아름답지? 이런 건 본 적이 없을걸? 그렇지. 안주인의 침실에 두는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리 와봐. 그녀는 안달을 하지. 내가 그녀의 애인이야. 정말이야, 조, 이것 봐. 내가 선생님을 보러 가면 잘 해결될까? 이것 봐. 이건 내가 입맞춤하다 그녀가 남긴 이빨 자국이야. 그래야 내가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야. 내 여주인? 맞아. 어느 날인가 나를 카르멘이라고 부르더군. 저 잠깐 얘기 좀 할까? 자, 이리 와. 난 2층으로 올라와서 밖에서 기다렸지. 들어와, 카르멘. 내 방이 멋있는 것 같니, 카르멘? 네, 마님. 네가 여자를 멋이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었지? 어, 그 농담인데요. 아, 그럼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여자를 좋아하지 않니? 아, 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 어쨌든 너는 매혹적이고 여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면서? 예, 마님. 아, 카르멘. 빨리 와요. 좀 더 가까이, 카르멘. 아, 조! 조! 오, 하삼, 웬일이니? 제가 들렸었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조제야, 이리 와봐. 선생님이 네가 숙제를 굉장히 잘했다고 했다. 내일 보자. 진실한 학생은 정말 드물어. 그럼 내일 보자. 아, 쟤가 왜 저러지? 아싸. 하사! 아, 잘 있었나? 오늘 아침 교장 선생님을 뵀는데 장학위원 회장도 겸직하시지 않나? 앞으로 자네 할머니께서 더 이상 학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어. 더욱이 생활비 보조까지 받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쨌든 할머니는 관리와 함께 이것을 보실 거야. 자, 들어가자. 300프랑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빨래도 다림질도 그만해요, 할머니. 다행히 네 장학금 액수를 늘리기로 했구나. 사실 말이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지경이 되었단다. 내일 하늘의 뜻이라면 재단사 생제 씨를 보러 한번 갔다 와야겠어. 네 옷도 하나 새로 맞추고 말이야. 왜 거기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하세요? 여기서 해도 될 텐데. 안 돼. 생제 씨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또 왜 바느질도 할 줄 모르는 도시 사람들을 돈벌이 시켜주냐. 생제 씨는 작지만 우리 돈이 무척 필요하시오. 할머니, 오두막을 보러 가시는 건 아니죠? 무슨 오두막? 두꺼비 우리 말이냐? 제가 세탁물을 배달하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안 한다고 말하겠어요. 아망틴느 부인은 이제 빨래를 안 하십니다. 다림질도 안 하시고요. 아망틴느가 다림질을 그만둔다. 아망틴느가 빨래도 그만둔다. 다녀오세요, 할머니. 내일 저녁 마지막 배로 마중 나오는 거 잊지 말아라. 걱정 마세요, 할머니. 나갈게요. 토르렐라랑 다른 애들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없다니까. 정말 저주하고 싶은 종족이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뭐라고? 내 종족을 저주한다고 그랬어. 저 사람들이 매일같이 저런 일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내 피부색에 자부심을 갖겠어? 난 정말 진저리 갇혀져. 난 피부색만 빼고는 흑인의 특성이 없어. 난 백인종이나 마찬가지라고. 백인들은 백인이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할때라도 결코 내 종족을 저주한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별거 아닌 일에 세상이 흑인 전부를 악마에게 내놓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조제, 넌 날 이해하지 못해.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건 난 견딜 수가 없다고. 별거 아닌 일에도 난 책 속에서 내 종족을 불속에 쳐놓고 싶어진단 말이야. 넌 알 수 없어. 그런 식이라면은 백인하고만 결혼하겠군요? 그렇게 해야 내 자식만이라도 좀 나은 피부색을 갖게 되지. 이제 할머니를 마중 가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프로라야. 신문을 보세요. 두메 대통령이 암살됐습니다. 두메 대통령이 암살됐어요. 신문 세월에 자세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을 보세요. 신문이 나왔습니다. 걱정 마. 배를 놓치신 게 틀림없어. 내일은 오시겠지. 아니야.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내가 가봐야 되겠어. 어떻게 가게? 수영할 거야? 아무 걱정 마. 내 대신 안부도 전해주고. 네가 신부름을 하는 거니? 무슨 신부름? 뭐야? 내가 카르멘의 주인과 한여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걱정을 하니까는 카르멘이 데려다줬어. 아이고, 조제야. 할머니 누가 아프겠어요? 어제 몸이 시원치가 않았는데 오두막 주위에 있는 잡초를 뽑았더니 갑자기 여기에 돌을 맞은 것처럼 아프더구나. 지금은 나아졌어. 괜찮다. 정말이세요? 이제 아프지 않으세요? 늙은 이들은 낡은 기계와 같단다, 얘야. 그저 기계적으로 돌아간단다. 종종 새 기계보다는 튼튼해요, 그렇죠? 할머니, 산책이나 하러 가세요. 또르텔레가 좀 도와줘. 자.
아유, 다리가 아직도 후들거려. 아이고, 에이차. 우체국 직원이 잔소리 하겠다. 일에 늦겠어. 괜찮아요. 아우, 담배가 정신을 바짝 들게 할 거예요. 맛있으세요? 이봐, 주지. 도르틸라의 약혼자. 어? 헌병들이 레오폴이 체포했대. 레오폴이라니? 내 친구 레오폴 말이야? 돌아왔어. 그런데 백해의 장부를 훔쳤대, 글쎄. 그게 아니야. 장부를 훔쳐서 헌병들이 잡으러 온 거지. 레오폴, 너한테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지금 어딨어? 공장에 갇혀있어. 경찰이 새벽 4시에 덮쳤대.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베키가 우리 모두를 강탈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장부를 훔쳤대나 봐. 그들이 레오폴을 잡게 헌병을 풀었대. 가엾은 녀석. 할머니랑도 같이 있을래? 금방 돌아올게, 할머니. 제가 가봐야 되겠어요. 你爸爸苏北 Baslavia kuakojin, tunla jeles kawenjin, batalego muna pamentale, Slavia facil, era difícil, si me ino de la loi, nu bate gai supe cosa, Baslavia de guandu, mai ales aquí capace, mauri we matinin,숨을 거두셨어. 밖에 나가노라. 할머니도 며칠 뒤 할아버지 아프리카로 떠나셨다.
난 검둥이 빈민가의 추억을 간직한 채 내일